어렵고 답답한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정치 오픈업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유재수 수사 어디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이 구속영장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의 앞으로의 향방, 뇌물 수수 혐의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진짜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입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현 정부 들어섭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단했는데 이 중단되는 과정에 도대체 누가 개입을 했고 어떤 경로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 부분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실제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수사를 확대하게 되면 그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새벽이 온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죠. 전두환 군사 정권 때 23일 동안의 단식 투쟁을 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상에 알렸고 우리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죠. YS가 서거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YS의 어록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단식 투쟁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YS의 정신을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YS가 1983년 단식 투쟁할 때 했던 새벽과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새벽.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치 오픈업 순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지난달이죠. 부산시 국정감사 이때만 해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받으신 적 있죠? 네. 전문위원으로 가면서 이제 갑자기 2017년 말에 이인걸 특감 반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데 감찰 받는 것도 몰랐습니까 본인이? 특감반의 감찰은 받았습니다. 퇴직 절차는 당에 가기 위해서 한 거고 제가 원해서 네, 어쨌든 그냥 아닙니다. 사직을 하시고 조국 수석과는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조국 수석은 실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통화도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보고되자마자 감찰이 중단됐다. 이렇게 나와요. 네, 정경원 의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조국 수석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 제기된 많은 문제에 잠깐만요. 대해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요? 예, 구체적인 그 잠깐만 묻잖아요. 예, 사실 백원호 비서관은 아느냐고. 백원호 비서관은 과거에 청와대 근무할 때 아는 분입니다. 알죠. 네. 위반입니까? 어떤 우리 부시장님 어떤 부분이 품위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예.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어서. 아 그럼 감찰 내용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예. 품위 위반 내용은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굳이 그렇게 뭐 크게 해석할 건 아닌데요. 예. 하여튼 제가 그런 감찰을 받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 경미한 품위 위반으로 금정국장 자리를 인사조치한다라는 통보를 받고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부시장님 입장에서 입장을 사실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로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특감반의 그 조사가 시작된 이유는 특감반이
그 투서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내용 그 조사 개시 절차는 잘 모릅니다.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될 수. 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청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주된 내용인데요. 지금 의원들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그것과 함께 당시 감찰이 중단된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 이 부분에 검찰이 수사에 현미경을 들이댄다면 앞으로 그 파장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대형적인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 정부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아주 직결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과거 정부, 특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구속된 많은 분들이 이런 권력형 범죄에 유용을 띄었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왜냐하면 지금 뭐 아마 영장에서도 보면은 청와대 감찰을 받고 나서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게 적시됐다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었던 정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나름대로의 그런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팩트를 얘기를 하면은 이 사실이 불거진 거는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분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권력이 남용됐다고 수사 의뢰해서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확한 팩트는 감찰 청와대 감찰반에 수사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찰을 받은 거죠. 감찰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감찰반의 내용을 받았는데 일부에서는 이거는 그냥 경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통위로 얘기를 해서 무마됐다고 얘기를 했고 조국 전 민정수석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찰에 대한 통보를 받았지만은 경미하기 때문에 마무리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것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감찰 중단의 의혹과 더불어서 어떻게 감찰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영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고 아마도 검찰이 굉장히 깊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만약에 미비하다면 통상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지만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은 대형 권력형 스캔들 이렇게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징후가 좀 보인다는 징후가 말씀은, 보인다. 예, 말씀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 교수님께는 일단 김태우 수사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의혹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 당시에 김태우 수사관이 했던 주장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국회 운영위에서 유재수 국장의 비위 혐의를 물어보자 조국 수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도 아니한 저에게는 불법 별건 감찰을 하고 범법자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웠습니다.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권력자는 봐주고 약자는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인가요?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유재수 국장은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로 영전하였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했던 저 이야기가 사실은 이 뭐 여권 안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별감찰관으로부터 비의혹과 관련해서 감찰을 받던 사람이 그 감찰이 사실인지 아닌지 감찰에서 확보된 내용이 그러면은 금융위원회 통보가 되면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원래 사표 수리하면 안 되는데 네. 사표 그냥 수리해주고 글쎄요. 그리고 그 다음 달로 바로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감찰이 진행되면은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이제 징계를 거치고 사표를 수리하고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월 달에 지금 이제 고발이 됐는데 그동안 시간이 꽤 흘렀어요. 지금 11월이니까. 근데 그동안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했는가? 이제 뭐 영장 청구가 돼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점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적당히 무마해서 이게 별게 아니다라고 봤던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워낙 이게 지금 글쎄 어떻게 사실 밝혔는지 모르는데 윗선의 지시 때문에 검찰이 적당히 무마를 했던 것이 아닌가 두 가지 전혀 다른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처럼 감찰이 진행 중인데 금융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덮어서 뭔가 민주당 몫의 수석전문위원 그 더 높은 자리거든요. 글로 갔다가 다시 또 더 영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부시장을 갔다 부산시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은 조국 수석은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면 조국 수석이 모르는데 어떻게 봐줬느냐? 그렇다면은 봐줬다라고 우리가 이제 만약 확인된다면 아직은 그조차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 그 윗선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여러 시나리오들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가 있죠. 예. 그야말로 이제 권력형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에 내려가서 이렇게 쭉 승승장구했다. 감찰이 진행 중인데 사직을 하고 징계 절차 거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얘기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시절이죠.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유재수 전 부시장 건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바로 저 답변,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이 상당히 발끈하는 아까 그 네. 영상을 보셨는데 말이죠. 그 당시 청와대 이 특별감찰의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맨 아래에 있죠. 이제 특감 반원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을 진행하는데 그 위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어쩔 수 없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의하면 감찰을 중단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이 차례로 자리하고 있다. 네. 이 보고체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 다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하고 지금 백원우 차정 비서관하고는 정보 체계가 이제 서로 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하나 정 의심스러운 거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경미한 품위 위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경미한 품위 위반이면 이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 스스로가 경미하다고 했다니까. 근데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실은 청와대 감찰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난으로 75일간 현직이 잠적을 했어요. 우리 유재수 비서관이. 예. 근데 보통 법에 의하면 감찰 대상자가 잠적을 하면 대상자를 파면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게 통상적인데 유 전 시장은 보직 해임만으로 끝났고 명예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통상적인 거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어떠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혹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는 국회 정무위의 수석 정무위 1급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고. 예. 그리고 3개월 만에 다시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갔다는 것은 감찰 대상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수사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애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걸
박형철, 그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비서관 이 모두가 이 관련돼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그것을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건 또 혹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준 여러 가지의 그 태도를 보면은 예외 없이 결국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미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분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 언론 기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의 지시다. 그러면 이 지시가 내려지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개입돼 있느냐. 그래서 청와대 윗선이다. 또 현 여권의 고위 인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 앞으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용감한 폭로와 검찰 고발로 처음으로 세상에 고개를 내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1년가량 지나서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모두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유재수 사건의 배후와 윗선을 철저하게 파헤칠 때입니다. 나쁜 권력을 발본색원해야 될 때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도 누군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검찰을 무마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권력 깊숙이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청와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검찰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다른 검찰 수사들에 대한 태도와 똑같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이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하면서 이 부분도 아마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부른다고 했으니 또 다시 소환 조사할 때 물어볼 가능성도 있고 그러고 나면은 대체적인 윤곽이 검찰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이제 관심이 바로 그거죠. 조국 민정수석이 지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일부 언론에 벌써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제 진술이 나왔다는 건데 조국 수석에게 지시를 받았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밝혀져서 검찰에서 얘기가 된다면 이 사안은 정말 지금까지의 그 조국 사태 때 벌어진 건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아주 가장 핵심인데 청와대로서는 저 정도밖에 반응을 보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수사 결과 조국 전 장관의 말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진술에 따라서 좀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원래는 이 재경부 쪽에서 네.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보통 재경부 쪽 기획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경제수석실에서 일할 가능성이 큰데 유재수 전 부시장은 좀 이례적입니다. 부속실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김우식 비서실장과 나란히 걸어가는 그 뒤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바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왔던 측근들과 대단히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아마도 같이 아마 활동을 했었던 수밖에 없는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특이한 거예요. 김진표
경제장관, 벼랑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예. 그 대통령이 굉장히 경제 관심이 많으니까 수행비서를 통상적이 아니라 경제 담당하는 사람을 갖다 놓고 했다는 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거기에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담겼다고 저는 예. 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 여러 면에서 좀 독특하지만 나름대로 좀 변화를 줬다는 면에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재원 정부가 바뀌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비리를 무마하고 또 그리고 네. 압박했다면 이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 수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찰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